슈덕이라는 분이 기업가를 목표로 혼자서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기업가가 갖춰야 될 가장 큰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어려운 질문하시네. 첫 번째 기업가는요, 드림이 있어야 돼. 드림, 꿈, 꿈, 꿈. 그냥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, 나는 쇼핑몰을 지금 하고 있다. 그러면 전 세계에서 1등 하는 쇼핑몰을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. 어디가 1등인가, 전 세계에서. 요새 인터넷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 다 나와요. 그러면 그 쇼핑몰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. 나도 저 정도 쇼핑몰을 하고 해야겠다고. 그러면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 세계에 쇼핑몰은 뭐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아닌가? 현재 전 세계 1위 부자가 현재는 제프 베이조스잖아요. 걔는 뭐 원래는 쇼핑몰 한건 아니지만 지금 다 쇼핑몰 화 됐잖아요. 그 사람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. 그래서 저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?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는가? 라는 조사해 보면 다 답이 나와요. 웬만한 답은 다 나와. 꿈이 커야 돼, 일단. 되든 안 되든. 꿈꾸는 데는 돈이 안 들잖아. 근데 돈도 안 드는 꿈도 못 꾸는 사람이 많아요. 이상하게. 가난한 사람은요, 사고 자체가 빈곤해. 가난한 사람은 사고 자체가 빈곤하고, 그나마 꿈도 없어. 가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그렇더라. 꿈도 없어, 꿈도. 돈도 안 드는데. 난왜 그걸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거는 이유가 있는데, 가난한 사람들은 아기 때 태어나서부터 아기들이라고 자기가 가난하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. 애기들 3살, 4살만 되면 공원에 엄마하고 같이 나가는데 똑같은 3살짜리가 타고 다니는 유모차 보면 나도 저 유모차 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, 애기들도. 그 걔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면 나도 저런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, 애기들도 3살짜리도. 단, 엄마한테 사달라고 졸라, 3살, 4살 된 애가. 근데 엄마가 사줄 형편이 안 돼. 그러면 걔가 한번 좌절을 하는 겁니다. 유모차에 한번 좌절하고, 걔가 입고 있는 옷에 좌절하고, 걔 엄마가 입고 나오는 옷에 좌절하고, 애기들 다 비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의 정신이 꿈은 있었는데 그게 애기 때부터 하나하나씩 좌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 좌절이 쌓이면 얘가 아직 나중에는 아예 꿈을 꾸질 않아 버려요. 그러니까 엄마가 해야 될 일은, 내가 애기야, 지금은 내가 너를 못 사주는데 엄마가 꼭 사줄게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래서 걔가 요구하는 게 100가지면 단한 가지라도 시켜주면 돼요. 먼저 한 가지라도. 다 100가지는 못 지켜주잖아. 엄마가 돈이 없으니까, 아빠가 돈 없어. 그러나 한 가지라도 지켜줘서 또 내가 돈을 벌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사줄게 하고, 애한테 꿈을 잃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. 애기 때부터. 인간의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유치원 단계 이전의 교육이에요. 이해가 돼요? 이해가 되냐고. 태어나서부터,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태교 때부터 애를 길러야 돼요, 태교 때부터. 그러니까 엄마들이 좋은 음악을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, 태교 할 때도. 애기가 뱃속에 다 듣고 있다니까. 그렇지. 에이스님, 지금 당장 통장 잔고는 좀 없더라도 포부는 가져야지, 포부는. 꿈을 꾸면 다 이루어져요, 꿈을 꾸면. 내가 젊었을 때 일본을, 그때는 해외여행 자유화가 안 됐으니까, 1988년에 자유화가 됐으니까, 88년 지나서 일본을 갔더니, 그때 출장 갔는데 그냥 비즈니스 호텔에 세워주더라고. 근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은 호텔도
오다 가다 길거리에서 보기도 하고,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람 만날 때 커피 좀 먹고 그러는데, 최고 호텔에서 내가 들어가서 로비에 한번 앉아 있어 본 적이 있는데, 멋지더라고, 최고 호텔이 그때. 나 30대 때야. 그래서 나 속으로, 아, 나중에 나도 이런 호텔에 와서 그냥, 뭐, 망설이지 않고 그냥 잠자볼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. 근데 별로 자신이 없었어, 솔직히 해서. 왜냐면, 제우 호텔이 뭐, 값도 워낙 비싸고, 그리고, 그때 뭐, 내가 뭐, 서른, 뭐, 두 살, 세 살, 이렇게 젊었을 때, 몇 살 안 됐을 때니까 뭐, 그랬는데, 나중에 다 되더라고. 제우 호텔에 가서 예약도 하고, 거기 가서, 호텔 가서 자기도 하고, 사람도 제우 호텔에서 만나기도 하고. 그래서, 내가 일본 사람들을 만나자고 했을 때, 제우 호텔 커피숍에, 뭐, 내일 점심 때 만납시다. 그 커피숍으로 오시라고 그러면, 일본 사람들이 킹갑인가 해. 이 사람 한국 사람인데 진짜 제국 호텔에 자는 거야? 근데 제국 호텔에 그 투숙하고 있고 거기서 만나자면 사람 다시 봐. 제국 호텔에 잘 정도야? 이래. 일본 사람도 못 자는데. 그게 30대 초반에는 그냥 막연한 꿈이었어. 막연한. 아, 이런 데 와서 한번 잡으면 안 될까. 다 이루어지더라니까. 살아보니까.